다시는 중국 못 살 것 같아. 이거 진짜 세상에 너무 많네. 니에나의 삶은 석회수와의 전쟁입니다. 부엌이나 샤워기나 석회수가 너무 심해서 샤워기에는 반대로 이걸 달아봤는데 얼마나 석회가 걸러질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요. 한번 해볼까요? 이 석회수 측정기입니다. 필터 설치 전 327. 진짜 끔찍한 물이죠. 이게 그냥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물이고 저걸 이제 또 정수된 물로 씻어서 과연 두근두근두근 379. 아, 의미가 없네요. 의미가 그러니까 없는 건 문제. 하드니스는 안 없어지는 거야. 염소 같은 거나 뭐 유해한 화학물질을 버려주는데. 역시 샤워기 필터는 사기인 걸로. 아니야, 근데 아예 그게 하드니스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애초에서. 클로로킨인가 클로린인가 그건 막아주네. 그러면은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나오는 거야. 그리고 그냥 이제 끄면은 불이 꺼지죠. 자, 이쪽이 그냥 수돗물, 이거는 정수기에서 나온 물. 일단 그냥 수돗물 326, 심각한 수치입니다. 이거를 마실 수 있다는 정수물 결과는 14. 와, 정수기 효과 짱이네요. 인디애나에선 정수기가 필수입니다. 제가 아마존에서 산 메이드 인 차이나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게 완성된 모습인데요. 몇 개 좀 더 사다가 이어 붙여도 되고 이제 이대로 그 옷장에 보관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밖에 꺼내두기로 했어요. 이렇게 열고 닫고 뭐가 들어있는지도 보기 정말 편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쌓아둔 게 아니라 여기 나름 이음새가 있어서 꽤 튼튼해요. 오히려 이 이케아 신발 랙보다 더 깔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우리 집에 산후조리를 책임져 주실 귀하신 분이 들어왔습니다. 운동구! 짜잔! 아주 시원해요. 업라이트형이라서 이렇게 허리 숙여서 꺼내지 않아도 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여기 이제 쫙 다 냉동식품으로 가득 채워봐야지. 월마트에 왔는데 스트레인저 띵스 관련 상품이 있어서 너무 웃겨요. 여기 보면은 스포일지도 모르겠으나 엘 너무 신기하다. 이런 것도 파는구나. 어? 얘는 그 친구네? 이름 까먹음 벌써. 내가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봤거든요? 까먹음. 오, 데모고르곤이다. 진짜 징그럽다. 네, 여기 있어요. 그러게, 여기 전자제품 코너인데 너무 재밌네요. 오늘의 메뉴는 울타리몰에서 산 쭈꾸미 볶음입니다. 짜잔! 울타리몰에서 주문한 쭈꾸미! 근데 국물이 좀 많아 보인다. 양배추에서 물이 나왔어. 에이, 이건
로치팬에 했으면 맛있었을 텐데. 어쨌든 어제 남은 고추장찌개와 김치전 어제 반 그건데 이거? 잘 먹겠습니다. 고요하던 집안에 또다시 이렇게 이케아 패키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. 이거 다 언제 조립해? 우리 집 아저씨 죽어나겠네. 여기 이제 소파를 놓고 좀 가구들을 놓을 건데 조립을 잘 해야겠죠? 미국은 아저씨들이 배송을 오는 건 좋은데 한 번 이렇게 오면은 바닥을 다 청소해야 돼가지고 아주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.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게 일상화가 돼가지고 아무튼 조립해 보겠습니다.